아구리에 백타게 코팅 마렵네. 지금이라면 와 진짜 이 세심한 거 무슨 꼬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어떻게든 라인을 안 보여주려고 씨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씨 할 거 없다 이제. 요아정 아직 안 왔음. 전준재 뭐 해야 되냐? 야 이 구매랑 얘 좀 귀엽지 않냐? 방구들 방구 왜 이렇게 귀엽지? 호감작 하고 있어요. 주연이만 존나 하는 중. 주연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40레벨? 존나 열심히 해도 아직 안 찍히던 이제 35 찍었어요. 나는 되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플리마켓 아이템 지금 먹으러 가려고. 이게 이벤트 하더라.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어요. 구경하세요. 너무 간단해서. 아 씨발 서브캐스트 진짜 방송 키고 할걸. 아 나 아직도 카미너스 생각남. 하... 카미너스가 진짜 역대급 캐스트였어요. 저 애초에 저 원룸에서 한 거라서 노스 스토리 안 민 사람한테 계정 빌렸어. 하고 또 울라고? 아니 무슨 한다고 해 울음이 나오겠냐? 이미 4일간 휴증에 시달렸는데. 코미디가 없어. 존나 울었죠. 저 노스캐스트 하고 진짜 개울었음. 맞다 이놈은 나다. 아니 노스캐스트냐 역대급 캐스트랄까. 황금성 캐요? 아직 안 받은 것 같은데. 메인 안 매라서 안 나왔나? 아니 근데 노스 그냥 좀 뭔가 좀 마음이 약간 복잡해지는 캐스트라고 해야 되나? 유유 유방부 죽는 거 너무 슬퍼. 이 장에서 그레이스 가슴이 딱 뚫려서 콜리다 울부짖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근데 이 장은 솔직히 감동적인 것보다는 그냥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 감동이랑은 다르죠. 솔직히 내가 지금 딱 그냥 그래 딱 유튜브에 올린다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젠존재. 자 내가 생각할까 이제 과로사 생각하는 젠존재란 무슨 게임인가 한번 싹 한번 시부려 볼까요? 예? 아 근데 이거 한 10분 만에 안 끝날 것 같아. 공방이 먼저일 것 같은데. 공방이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요? 아가리토에다 바로 그거 될 것 같은데. 4분 안에 어떻게 아 과로사가 생각하는 젠존재 일장에서 니콜 엠비 에테리얼한테 사지절 단당하고 네코마타 빌리 오열 유유유. 아니 그 정도까지 원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도 예? 사지 절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는 좀 그 좀 어두운 분위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방부 사지 절단은 어떤 그런 일은 일어나선 안 돼. 인간이 사지절단 당하는 건 상관이 없어도 방부 사지절단은 절대 안 된다. 방부는 나 못 참아. 아니 이런 귀여운 게 어떻게? 아 근데 방부들 취급이 진짜 완전 거의 약간 동물 이하급이던데? 어두운 분위기나 심각성을 논하기엔 젠존재 스토리보다 님 통장 상황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시발놈이 그냥 또 시비네 저거. 자 젠존재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까. 특별방송 이번에 첫 특별방송인가?
欢迎来到杰奇灵奇人特别节目，我是本次节目主持人。今天我们和两位老师一起为大家带来新版本的全新内容。Hello， 大家好，我是策划小歪，我是策划小 X。 小歪老师已经不是第一次与大家见面了呢，那么今天老师会给我们带来哪些新情报呢？听说新版本会围绕着维护新爱丽都和平与正义的治安局展开。没错，治安群防宣传月才过去没多久，治安局就迎来了一些新的挑战。山师一个犯罪团伙屡次逃脱治安局的追捕，成了治安局各成员头疼的对象。哎，我记得治安局不是有朱渊这样的全能选手吗？ 确实，但单论朱渊还很难与一个犯罪团伙相抗衡。在1.1版本的故事中，治安局朱渊小队内的各个成员也都将发挥自己的聪明才智，与山师斗智斗勇。就让我们看一段视频，感受一下。哟西，参赛者는 뭐야？ 아 이거 참 진짜. 이번 작전에 타깃인 산사자는 무력을 숭상하고 폭력 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무장단체입니다. 그 중에서 제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제인? 생각지도 못한 서프라이즈네. 누가 심판을 받게 될지 그건 아직 모르지. 와, 뭐냐 이틀이? 너, 사냥감이 너야. 야! 산사자의 이름을 그 무게를 보여주지! 약간 네코마타 계열인데? 진행하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돼! 공격 진영으로! 어딜 보는 건데? 제일 혐오하는 게 비겁한 수작질이니까. 야 미친. 야 이번부터 좀 스토리 좀 세게 나가려나 본데? 这个绿色的双马尾的妹妹我好喜欢，明明是一个活泼可爱的少女，但是却又透露着稳重的气质。青衣在游戏的故事里也是一个非常值得信赖的前辈，不管遇到什么样的问题，青衣都可以从容应对，让人充满安全感。嗯，是的，在1.0版本中，形象们就与青衣打过照面，当时协助青衣和朱渊解决了一系列问题，并帮助他们和六分街居民建立起了信任。 也最终顺利举办了治安局的讲座。哎，这回库库莫给弄好。青衣是指的信任的伙伴，言下之意是还有不值得信任的伙伴吗？我可没这么说。不过刑侦特勤组确实会面临更严酷的挑战。而且他们能屡次在治安局的追捕中顺利逃脱，很大程度上是因为一名名为简的神秘人物。他凭借自己的调查和追捕。 一路阻挠，在组织内崭露头角，深得山师头目的赏识。哦，也就是刚才 PV 中出现的黑发少女。此次1.1版本会退出卧底蓝调，包括简与战局各位成员的纠葛与缘分，神将们届时都可以在游戏内体验。也就是说，预知详情还请在新版本内一探究竟。我真的问的。这种戛然而止的感觉真的是，你们也太坏了。我们坏吗？我觉得没有。 不管了，虽然听起来是严肃正经的故事，但是据我的了解，这次剧情里面的趣味点可是一点儿也不少。确实，既然已经说了这么多有关1.1版本新登场代理人的故事，接下来让我们赶紧看看这几位代理人的详细资料吧。那自然没问题。 Fairy 查找青衣的战斗记录。代理人青衣，资料已生成，治安官青衣。 电属性击退敌人，攻击敌人可以快速累积失衡值及失衡状态下的易伤倍率，创造输出环境。同时，当青衣造成电属性伤害时，还能累积闪躲电压，累积至一定程度可以发动威力强劲。哎，这蹦着蹦着的，冲呀！
소비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네. 帅，不愧是我喜欢的绿发妹妹。原来青衣不止温文尔雅，满腹经纶，打起架来也是威风八面，不让须眉。 你说话也越来越像青衣了。不知道在1.1版本有没有更多的机会了解青衣相关的故事呢？会有的。1.1版本会开放青衣所在的人秘文失踪帮口剧情。哦，或许版本里失踪的庞布，失踪。让大家有更多的渠道了解喜爱的。庞布斯托里。感兴趣的神将可千万别错过。那对于这怎么了？你说，欲知后事如何，且听下回分解。失踪的庞布让步。 如果说青衣十二引经据典的言辞让人费解，那PV中另一位代理人则可以用扑朔迷离、难辨黑白来形容。接下来让我们来看看简吧。代理人简，资料已生成。哇，好智能的 Fairy！ 形如疾风，势如闪电。简在山师中逐渐声名鹊起，作为物理属性异常角色，简能为自身累积狂热心流，积满可进入狂热状态。在此状态下。 약간 네코마타 같은데 제인이가? 姐姐又神秘又飒，好希望能快点在游戏中玩到她。哎，不着急，除了在操作上之外，我们还会以其他形式见识到她的身手。这么说，作为山师的干部，简会阻击追查山师的神将们。 他招式灵活，作为对手出现在神将们面前时，请务必小心。当然，另一个选择是不要成为简的对手。我刚听说这次更新后，神将们能以简的视角游览新爱丽都。没错，在1.1版本卧底蓝调的剧情中，神将们可以操纵简在光影广场六分街等地的街道上自由行走，完成相关任务。 终于能在城市里面操控自己喜欢的代理人了吗？不过值得再次说明的是，目前在1.1版本中，我们只可以在卧底蓝调的任务里操控简，而在不远的未来，我们还可以操控更多的代理人自由行走于新爱丽都。放心，绝对不会出现文件夹。那我可记住喽。好的，以添加为代办事项。嗯哼，Ferry和我会一起监督你们哦。 刚刚在简的战斗里，我还看到了一位重要的女孩，事已至此，各位老师也没有必要再藏着掖着了吧？你说的是赛斯吧？她是治安局朱渊小队新成员，在游戏内即将正式登场。作为电属性防护代理人，赛斯挥舞着盾牌和警棍进行战斗，并为队友提供护盾增益。他会利用盾牌抵挡攻击。 同时，他的武器还能变形，将盾牌与警棍组合，以大剑形态出击，痛击对手。哎，我防패로 때려？ 뭐야？ 야， 방패가 칼이네？ 如果有赛斯这种队友，那可实在是太有安全感了。嗯，治安局的伙伴都是令人充满安全感的。那么接下来，就是应该代理人调频信息已生成。 终于到了我最期待的环节，调频部分就由我来为大家介绍吧。在1.1版本的生物卡时，神将们可以通过独家频段和阴晴频段获取限定 S 级代理人青衣和 S 级阴晴玉狐清兵。我说的还不错吧？不错，确实还不错。那感兴趣的神将们可以多多留意一下。 而在1.1版本后期，简历中不败的过程的，神将们届时可以分别在独家和阴晴频段调频，抽取限定 S 级代理人简度，以及限定 S 级阴晴翠峰前策。最后，阴晴代理人赛斯和新推出的 A 级阴晴维系者特化型，也可以在简同时在独家和阴晴频段内抽取获得。赛斯查双呀，新代理人已经开始训练了。 但是我总想了点什么。正在查找的是帮布阿崔巡查。没错，在1.1版本，我们还会迎来新的好伙伴 S 级帮布阿崔巡查。哇，庞布不要！如果以上的刑侦特勤组成员时，阿崔巡查还可以发动追加攻击，造成更多伤害。在新的帮布范围，神将们可以通过定位up帮布抽取获得。啊，对，伊伦不是男的，可是七阿布呢。 那么接下来又到了大家喜闻乐见的环节了。Ferry，生成一下本次的兑换码，内容为300菲林，资深调查员记录2份，阴晴能源模块3个，以及3万丁尼。兑换码已生成。呀，这个家伙西妈，普利克隆300个的。
들어가. 뭐야 지금 플리크롬 타임인가? 소통이요? 원래 메인 캐릭터가 벨밖에 안 됐거든요, 남주랑. 근데 이제 주연이나 다른 캐릭터도 메인으로 약간 밖에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거를 해준다고 하네. UNDER 我们除了给大家带来更多的剧情内容呢，一点一版本，我们除了给大家带来更多的剧情内容，在玩法上我们也对已有的零号空洞内容，时间暂停。在新的刀耕火焚玩法中，神将们不用借助自己的灵魂进行探索，即可直面拥有超高生命值的尼尼威。也就是说，在这里没有走格子，也可以畅享纯粹的战斗体验。值得一提的是。 야 엔드 콘텐츠 깨고 나서 할 수 있는 거네. 갯박센 던전 나왔네. 对尼尼威进行现实挑战，当累积伤害达到一定程度时，神将们还可以获得飞灵以及叙事线索道具作为奖励。 와, 미친。不，제한이 없어。 在刀耕火焚中，神将们可以享受极致的战斗。 그러네, 이거 약간 그거네. 유저들끼리 갈드컵 직접해. 누가 누가 좋네, 뭐가 뭐가 좋네 하면서. 听说沙罗黄金周是新艾利都内最受瞩目的夏日庆典。没错，节日期间人流激增，治安局抽调了更多的人手，维持都市秩序，也正因此给予了盗洞客和神将们。 窃取半身空洞 DC 一宝藏的特技，在本次活动中，我们可以完成各项活动委托，获得飞灵 A 级鹰琴以及养成道具等材料。哦，괜찮네，보상은。我们还准备了其他一系列有趣的活动玩法。在金牌售后活动中，神将们会拓展录像店的经营范围，开放免费的售后服务。 协助顾客们修缮调教他们的播放器。这个服务真不错啊！イベントで2件なの？修理也不是件易事，需要神将们把控好准心。大家平时也可以多多练习，磨练好技术，以备不时之需。嗯嗯，在神将的日常之外，我们在新大陆还可以体验普通治安官的一天，为市民提供服务。嗯，生活不总是打打杀杀。 而新艾利都的和谐与繁荣也离不开一件件看似平凡和普通的委托。确实如此，在细微处才见真章。也正是方方面面都为群众服务，遇到困难请联系新艾利都治安局，这句口号才会那么深入人心。另外，在第一幕第一镜中，我们将啊，你对上一位你导演康妮，在他的邀请之下，神将们可以用手中的镜头捕捉新艾利都的人文风貌。 神将们还可以运用相机心中的滤镜功能，拍出各具特色的照片。야사료존나많이준다先别急，在1.1版本中，我们还将上线。塞尔卡가나왔어。神将们可以选择自己喜欢的姿势与场景、人物和。我现在全身充满了艺术细胞，赶紧让我多拍几张试试。哇， 이건 좀 지진인데? 야, 별고르게 잘했다! 이벤트는 또 있어? 아니, 이벤트는 또 있어요? 作为神将，我还有一个很关心的问题。我懂，早就给神将们准备好了，请看。 여섯 개나 되죠? 와, 这是我可以拥有的吗? 不，是每一位神将都可以拥有。 약간 중국 광고 보는 것 같다. 除了十个加密母带以外，我们还准备了10张帮布券。哟，除了获得加密母带，还能获得帮布券。预祝大家都能抽到自己喜欢的代理人，还有帮布。大家爽才是真的爽。时间过得真的好快，本次的前瞻节目也快要接近尾声了。啊，这么快就要和大家说再见了吗？还有一种意犹未尽的感觉。美好的时光总是短暂的。 我们也非常珍惜与各位神将在一起的时间。公测上线后，我们也收到了很多反馈。绝世灵制作组非常重视大家的意见，我们会努力确保每位玩家都能享受到符合其期望的挑战。在1.1版本，我们重点增加了战斗相关的体验，各位神将届时可以在卧底蓝调内感受一下。卧底蓝调的故事将在8月20日上线，希望这个精心准备的故事能为大家带来不同寻常的体验。青衣、赛斯与山狮的纠葛。 剪的秘密将再次登场，让我们一起期待。8月14日，我们在新艾利都的新版本中不见不散，拜拜。
提醒大家不要忘记使用对话码哦. 拜拜. 아, 리덴커도 좋아 씨와. 더 달라고. 아, 저희 팀의 첫 작품이고 부자한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와, 소통하는 거 무서워. 야, 씨. 유저 소통 게임이라. 소통 안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씨발. 기싸움 안 하는 게 어디예요? 시청자랑 기싸움 안 하는 게 어디야? 야, 근데 1.17고는 좀 되게 패치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슬슬 3장 갑시다. 이때 1.1을 업데이트 한번 해야죠. 집을 한참 동안 뒤적거리다 다음날 점심이 되어서야 가게 카운터 밑에서 공테이프를 발견한다. 벨, 돌아왔네. TV 녹화 기능은 이미 준비해뒀어. 어때? 요 며칠 다른 스케줄은 없겠지? 특별한 건 없는데 왜? 벨, 너 설마 곧 무슨 날인지 잊은 건 아니겠지? 뭐지? 전혀 모르겠는데 무슨 날이야? 며칠 뒤면 비전 컴퍼니 폭파 사건의 재판이 열려. 아, 우리의 오랜 친구 니콜이 캔버스 거리 주민의 소송 대리인 신분으로 TV 화면에 등장할 거고. 1장 때 이야기가 이제 나오네. 건 아니지만 이 일에 우리도 어느 정도 관여될 만큼 재판 과정을 비디오로 기록해야 할 것 같아서. 오, 어쩌면 법정에선 멋진 니콜의 모습을 담은 편집본을 니콜에게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리두 TV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어. 할 거 없으면 같이 보자. 비전 컴퍼니 폭파 사건 공개 재판 특별 시사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왜 자동이 아니야? 기자는 현재 야누스 구역 치안국 건물 옥상 비행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용의자 찰스 펄만과 피해 주민의 대리인 교활한 토끼굴 등 사건 관련자들이 관례에 따라 사법부 전용 비행선을 타고 미리 뉴에리드 대법원으로 이동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본 사건의 재판 과정을 보다 잘 지켜보실 수 있게 재판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야, 내 토끼굴 애들 존나 불쌍해. 곧 비행선에 탑승할 시간인데 아직도 짐을 다 니콜, 니콜 이 새끼 존나 진짜 존나 착해. 그냥 법정에 서는데 정말 이렇게나 많이 필요해? 아휴, 네가 뭘 알겠어. 요씨, 이건 도시 전체를 뒤흔든 큰 사건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 교활한 토끼굴의 이름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야, 니콜 안경 좀 뚫리는데? 제일 완벽한 모습으로 대중들 앞에 서야지.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우리 흥신소의 홍보 책자를 많이 인쇄해뒀으니까 너는 방청 속에 있는 잠재 고객들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돼. 니콜, 네 전화기가 울렸어. 아무래도 녹록 알리몬 같아. 고마워. 왜 그래? 퓨전 왜 그래? 니콜, 왜 그래? 왜 저래? 아무것도 아니야. 뭘 본 거지? 설마 방금 그거 빅쟁이가 보낸 독촉 메시지인 거야? 아니거든. 네코마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최근에 파이톤과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빚쟁이 다섯 명을 빼고는 빚을 진 적 없거든. 다섯 명이나 있어? 지난달보다 빚쟁이 수가 늘었잖아. 니콜,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메시지를 보냈다고? 응?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은 누구야? 메시지를 이렇게나 많이 보냈는데 전부 아무 내용이 없다고? 뭐야? 너는 못 참아! 왜 저래? 왜? 이런 문제들이 법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펄만의 죄가 확실한 만큼 재판이 쉽게 흘러갈 거라 생각했는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네. 니콜이 걱정할 만해. 파이톤!
뭐야 언제 왔어? 코코님들 안녕하세요. 뭔 일이야? 니콜이랑 MB잖아. 무슨 일이야? 니콜, 오늘 대법원으로 향하는 비행선을 타야 하는 거 아니었어? 원래는 그렇지. 그 전에 너희랑 상의할 게 있어.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집중이 안 될 거야. 뭐길래 그러지? 니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뭘 상의하려고? 파이톤, 얼마 전에 내게 벨로브그 중공업 메모리를 해독하는 일을 부탁할 수 있게 해커 레인을 소개해달라고 했었잖아. 니콜, 너 설마 양심이 찔려서 사실 그 해커랑 안 친하다고 말하러 온 거야? 그럴 리가! 다른 거면 몰라도 지금 내 인맥을 의심한다고? 레인이 로프넷에서 유명하다곤 해도 날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 되지! 다만 최근에 레인에게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아. 뭐지? 오호, 사건의 냄새가 나는걸? 사건인지 뭔지는 나도 아직 몰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나를 포함한 레인의 지인들이 레인으로부터 빈 메시지를 잔뜩 받고 있어.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벌써 보름째야. 게다가 레인 본인은 증발이라도 한 건지 보이지도 않는다고. 모스부 아냐? 오늘 사태가 더 심각해진 거야. 전에는 기껏해야 며칠에 한 번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벌써 휴대전화가 6번이나 울렸다고. 좀 이상하긴 하네. 페어리, 레인이 보낸 것 좀 확인해 볼 수 있어? 정말 이 메시지들이 전부 빈 메시지가 맞는지 말이야. 네, 마스터. 마스터, 분석 결과 해당 메시지들은 빈 메시지들로 확인됐습니다. 뭐야, 그럼 누가 보냈는데? 그래도 메시지의 발신지는 암호화되지 않았네요. 분석 결과 발신 좌표가 뉴에리도의 발레 빌딩 근처로 나옵니다. 야, 무슨... 잠깐만, 뭐라고? 야, 위치도 알아, 발레 이제는? 능력이 지긴 하다, 별이다. 왜 그래, 니콜? 발레 빌딩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 로프꾼님들은 도시전설 같은 것에 관심 없나 보네요. 발레 빌딩은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을 가리켜요. 요즘 그 빌딩에 관련된 오컬트 사건이 유행 중이죠. 아니, 쌍둥이 빌딩의 오컬트 사건은 뭐지?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두 건물은 이미 몇 년 전에 공동에 집어삼켜졌다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너희처럼 공동 내부와 외부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동이 쌍둥이 빌딩에 어떻게 거기서 침식했다라는 건가? 페어리의 능력을 봤을 때 틀렸을 리 없어. 벨, 니콜이 초조해하기도 하고 우리도 레인의 도움이 급하니 우리가 발레 빌딩에 가서 한번 조사해보는 게 어떨까? 루사야, 이번 영상 유튜브에 다시 보기 올릴 때 캠 안 넣으면 가리고 올더라. 너 유튜브 정지다 가면 씨 지랄 누누요. 좋아, 난 오컬트 따위 믿지 않으니까. 니콜, 아이, 진짜. 우리가 레인의 행방을 조사하러 아니, 간다면 이빨 앞이 자꾸 벌어져 있어서 침이 튀겨. 말하다가 다른 사람들 좀 빌려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어차피 걔네들은 법정에선 별 쓸모도 없을 거야. 아, 참, 이거 줄게. 레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야. 교정받는데 몇 년 걸리냐? 오, 젊은 여성의 사진. 네가 레인이야? 니콜, 사진 속에 이 가방을 메고 있는 소녀가 바로 레인이라고? 왜? 무슨 문제 있어? 우리 가게 손님이라고? 이 사람은 우리 가게 단골이야. 내는 발톱을 숨긴다는 게 이런 건가? 정체를 숨긴 건 비디오 가게를 하는 파이톤도 똑같지 않아? 어쨌든 레인의 일은 너에게 맡길게. 난 이제 비행선을 타러 치안국에 가야 해서 먼저 가볼게. 루프꾼, 제가 빌리랑 네코마타를 데리고 갈 테니 조금 있다가 발레 빌딩 근처에서 봐요. 그럼 이만. 기괴한 메시지. 제3장. 존나 열심히 키웠다. 아, 이제 디스크 작도 해야 되는데 언제 다 하냐?
좀 빠져나가 너무 없어. 도착했어. 근데 발레 빌딩은 어디 있는 거지? 아마 강 건너편에 공동에 있을 거야. 야, 그래, 공동 뭐냐? 됐지. 진짜 공동에서 보낸 걸까? 어, 잠깐! 모두 공동 위쪽을 봐! 어? 저건 발레 빌딩의 옥상이잖아? 그렇구나. 최근 이곳에 동방 공동이 줄어들고 있다던데. 그래서 건물 옥상 부분이 드러난 거였어. 그 말은 니콜이 받은 메시지가 저기서 발송됐을 수도 있다는 거네. 아무리 그래도 레인은 뭐 때문에 굳이 이런 곳까지 온 걸까? 일단 건물 옥상에 가는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빌딩 좀 호감인데? 뭐지? 도착했다. 여기가 발레 빌딩이구나. 엄청 으리으리한 걸. 그건 그렇고 여기 너무 추운데. 아니 기계가 추운 걸 알아? 게다가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어딘가 영 수상해. 다들 조심해. 안개가 짙은 게 위험한 게 있을지도 몰라. 야, 땀 붓는 거 보면서 내 코 아파. 오! 쓰러진 방구 뭐야? 깜짝 놀랐네. 물에 머물면 안 될 것 같아. 레인이나 찾아보자. 누가 있는데요? 아, 이 건물 안은 미궁처럼 얽히설키 엉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8시간 자야 되는 거야. 숲에서 일반적인 공동보다 더 힘들어. 무릎 관절 부품을 며칠 전에 교체했는데 녹슬진 않겠지. 빌리, 출처를 알 수 없는 싸구려는 안 쓰는 게 좋아. 너무 저렴한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 왜 그래, 엠비? 건물에 들어온 후로 어쩐지 계속 감시당하는 느낌이야. 나도 느꼈어.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긴장되더라니까. 게다가 다리 쪽에서 자꾸 뭔가가 스쳐 지나가고. 와, 스쳐져. 방금 또 닿았어. 뭐야? 그건 내 꼬리거든. 아, 그렇구나. 점장, 전에 보니까 공동 주변 상황을 탐지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이번엔 어때? 근처에 뭐가 보여? 현재로선 좀 어려울 것 같아. 빌딩 내부에 공간 균열이 너무 많기도 하고 공동의 데이터도 너무 오래된 거라서 말이지. 가면서 데이터를 좀 더 수집해야 될 것 같아. 잠깐, 근처에 인기척이 느껴져. 에테리얼이야. 뭐 있나 본데? 우선 저것부터 제거하고 얘기하자. 처리했어. 엠비, 네가 아까 느낀 게 에테리얼이 맞겠지? 진짜 그럴까? 아니 빌리 진짜 근데가 개쩌네. 잠시만, 어디 보자. 내 코가 아파! 오! 위험했어. 코가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 원래 없지 않았나? 누구냐? 누구지? 실력이 보통이 아니시군요. 하지만 여기서 이만 멈추셔야겠습니다. 늑대 실행? 발레 빌딩은 사유재산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죠. 방문 목적을 30초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후에 강제 추방 여부를... 여러분, 이곳은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이니 아무쪼록 당장 말씀드렸을 텐데요. 무기 관리와 바닥 청소는 매일의 일과고요. 죄송해요, 리카우님. 아, 정말 죄송해요. 졸려. 엘레인의 몸가짐을 유지하세요. 근무 중입니다. 알겠어요. 응? 코리? 어? 너 그때 그 코리? 내꼬마 태씨, 조사원님도 계시는군요. 코린, 아는 분들입니까? 네,
지난번에 공동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절 도와주신 좋은 분들이세요. 그렇군요. 리나, 경계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리나? 알겠어요. 어, 뭐야, 언제 있었어? 대체 언제? 예리한 꼬마 아가씨네요.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요. 아직 한참 멀었어. 서로 구면이라고 하니 일이 훨씬 수월해지겠군요. 야, 방구 좀 정식으로 귀엽네? 정식으로 소개하죠. 저희는 빅토리아 하우스 키핑입니다. 빅토리아 하우스 키핑. 빅토리아 하우스 키핑? 처음 들어봐. 아니, 엠비. 나도 코린을 만나기 전까진 들어본 적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상처받을 거라고. 뭐야, 왜 안 나와? 아, 나왔다. 정말 사려 깊은 아가씨네요. 괜찮아요. 빅토리아 하우스키핑은 뉴에리드의 일부 고소득층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야.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인지도는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무시당한 기분이야. 근데 또 반박할 말은 못 찾겠어. 야.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빅토리아 하우스 키핑의 총책임자인 본 리카온입니다. 저희는 빌딩 소유주의 의뢰를 받고 시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응? 빌딩 소유주한테 고용됐다고? 그치만 건물을 지은 발레 형제는 벌써 옛날에 파산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발레 빌딩은 오랜 기간 압류되어 있었죠. 최근 들어 렘니안 공동의 활성화가 약해진 데다 정부 측에서 동반 공동을 진압하려고 했죠. 아, 너네 자막이 안 보는구나. 주인님께서는 이곳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고려해 계약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공동에 있는 건물에 투자할 생각을 하다니, 이게 바로 부자의 방식인가? 그래도 그 괴짜 덕분에 이런 곳에서 코린이랑 또 만났네. 엘렌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코린도 두 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나저나 다들 이곳엔 어쩐 일이에요? 리카온 얼굴을 옮겨달라고? 빌딩은 저희 주인님의 사유재산이라 길드 임무는 없을 텐데. 그게... 리카온 가리지 말라고요. 씨발 어쩌라고 진짜. 코린, 그야 뻔하지. 그건 됐고. 와, 엘렌 좀 존나 이쁘네. 없어? 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단 말이야.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엘렌 씨. 뻔하다는 게 대체. 이렇게 보니까 좀 이쁜데요. 이 손님들이 조사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조사원이 아니라고요? 리나 누나도 존나 이쁘네. 코린만 빼고 다들 우리 신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아. 그렇게 경계하실 필요 없습니다. 빅토리아 하우스 키핑은 고용주의 의뢰를 수행할 뿐 공동 안을 누비는 비공식적인 방문객에게 부정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코린의 은인이시기도 하죠. 아, 근데 리나는 어차피 그냥 뽑게 해도 나오지 않나? 저희도 진심을 다해 운 좋으면 나오겠지 뭐. 굳이 확 그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사실대로 말할게요. 전 사실 로프꾼이에요. 레인과 에커라는 정보를 제외한 발레 빌딩에 오게 된 전설의 로프꾼 파에턴이라니 정말 놀랍군요. 이곳엔 실종된 친구를 찾기 위해 오셨다고요? 리카온 씨, 이 건물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공식 캐럿 데이터가 상당히 낡았더군요. 아쉽게도 아직 빌딩 내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벨, 갑자기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상황이 좀 곤란하게 됐어. 니콜한테 전화가 왔어.
재판에 교활한 토끼굴 전원이 참석하겠다고 해놓은 터라 빌리 일행도 꼭 와야 한다고 사법부에서 그러나 봐. 아, 이런. 한마디로 우리도 비행선을 타러 가야 한다는 거네? 그럼 점장은 어떻게? 가야겠네 그러면. 멋대로 엿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로프꾼님은 지금부터 저희와 움직이시는 건 어떨지요? 저희에겐 공동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로프꾼님은 사람을 찾으셔야 하죠. 협력 시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야 근데 젠존재가 좋은 게 참 그게 있네. 1챕터에서 나왔던 캐릭터는 2챕터, 3챕터에 계속 카메오로 출연을 해주네. 계속 약간 이어가는 그 약간 진짜 동료 같은 그런 캐릭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어서 보여주는 거야. 전 외부인인데요? 건물주님의 사유지에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 점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설 유지 보수 기간엔 건물의 모든 그치 붕스가 딱 야릴로 끝나면 야릴로 캐릭이 안 나오잖아요. 전설의 파에턴과 인연을 맺게 된 걸 아신다면 주인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그 전에 로프꾼님의 친구분들을 공동 밖으로 모셔다 드려야겠군요. 그럼 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빌딩의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죠. 끝. 빨리 소이나 밀자. 야 36이다 이제. 아 드디어 36. 아 존나 열심히 하긴 했어 젠존재. 늦게 시작한 거 치고는 되게 빨리 따라잡는 중. 니콜이 이렇게 큰 실수를 하다니. 페어리한테 하우스키핑의 서비스 비용을 조사해달라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 어. 이아스 점검도 부탁한다고? 아, 방부야 가자. 어딨어? 저는 이제 유튜브에 하나도 안 올렸잖아요. 미오요 게임을 씨발 올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올렸잖아. 이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긴 해. 이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긴 해요. 광고가 아무래도 잘 즐기고 열심히 해주는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광고 안 받아도 상관없긴 해. 벌이가 막 그게 엄청 막 부자하고 광고 무조건 받아서 돈 벌어야 된다 정도까지는 아니라 받으면 좋죠 광고를. 근데 안 받아도 애초에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아 광고를 받아도 재미없으면 안 해. 송 당신은 빅토리아 하우스키핑의 협력자일 뿐만 아니라 귀한 손님이기도 하고 리나와 함께 했다고? 새로운 맵인 건가? 줄려다가 그림돈에 보고 다시 나갔다고요?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좋아. 모두 소중한 파트너라고? 코린이 좀 귀엽다.
당신이 파에톤이야? 이번 협력사인데 조금 음침한 녀석일 줄 알았지만 당신과 알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얘 진짜 존나 귀찮아한다. 와 꼬리 졸라. 꼬리에 저거 그 뭐야 그거 한 거냐? 문신한 건가? 벨님, 리나가 저한테 이하스님이라고 했어요. 웅나, 웅나나, 웅나. 아, 씨발, 이하스만 보면 눈물 나. 이 새끼, 방부드 사이한테서 왕따 당하고, 씨발. 저는 왜 친구가 없죠? 이럴 때 나 그냥, 아, 씨발, 내 새끼! 하면서. 어떻게든 이거 붙여줬다고. 카이드님 계속 좋아 얘기할 건가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이아스를 돌본다고 오라. 휴대폰이 울린다. 벨, 어떻게 돼가고 있어? 빅토리아 하우스키핑 사람들과 만났어? 딱 맞춰 전화했네. 조금 전에 만났어. 목소리를 들어보니 빅토리아 하우스키핑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양이네. 벨, 레인을 한시라도 빨리 찾기 위해 서둘러 공동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아 맞네, 레인이 찾아야 되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아이씨와 이아스 개귀엽다 진짜. 방구가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방구 만든 사람은 신이 맞다. 사상 최초 고양이보다 더 귀여운 생물을 만들어낸 미인 같은 사람이. 방부 이 새끼들 리얼이 형 기분 나쁜 게 사람 없으니까 귀여운 척 그만두고 지들끼리 왕따 시키고 이러는 거 리얼이 형 참 피 같음. 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있을 때는 지들끼리 왕따 시키고 싸우던데요 막. 아 가슴이 아파. 방부 만든 사람 얼굴 봤지? 그 피부위에서 봤죠? 방부 이벤트 하면은 이아스 왕따 당함. 이아스가 가서 놀려고 가니까 방부들 다 도망치고 방부 빼고 그 이아스 빼고 다른 데 다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놀다 걸려가지고 방부 울면서 집에 돌아왔음. 방부 그 이아스가 저기 그 가게 와가지고 존나 울면서 왜 전 친구가 없죠? 이래가지고 허 좋댔다 해서 어? 부모님이 딱 가가지고 이제 벨이 가가지고 이제 어? 근엄하게 한번 그냥 어? 갈! 한번 해줬지. 뒤에서 그냥 어? 앤디 걔네들 너무 느린 거에 만약 이때 실수라도 하면 언론에선 엄청 떠들어낼 거야. 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뭐야? 시청자 여러분! 본 사건의 피고인인 찰스 펄만이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건에 대해 고발을 당했음에도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흥! 멍청한 놈들! 야, 우리나라 놀라긴 아주 이르다고! 조건을 받아들이죠. 비행선에 오르는 그날 구체적인 계획을 슈트케이스에 넣어두겠습니다. 이륙 후 두 시간이 지나면 열어보세요. 그대로 움직이면 누군가가 당신인 유에리도를 벗어날 수 있게 도울 겁니다. 이봐, 내가 법정에서 입을 양복은 어디 있지? 슈트케이스는 도착했나?
여기 있습니다. 좋아, 가져와. 펄만, 넌 곧 끝이야. 그런 주제에 뭐가 그렇게 기고만장해? 끝이라고? 젊은이, 이 도시의 무서움을 아직 모르는 모양이네. 두고 보라고.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법정에서 혼쭐을 내줄 거야. 니콜 대장! 하, 드디어 왔구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아씨, 열나 뛰었네. 한참을 달렸는데 빌리는 왜 멀쩡한 건데? 기계잖아.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며칠 전에 호흡 모듈에 무산소 모드를 추가했지. 그야 사기잖아. 큰일이야. 호흡 모드로 전환이 안 돼. 그러게, 내가 싸구려 부품 쓰지 말랬잖아. 됐어. 빌리는 숨 좀 안 쉬어도 괜찮잖아. 비행선은 작기도 작은 데다 공기도 안 좋으니까 오히려 잘 됐지 뭐. 왜 그래, 엠비? 와,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네. 파이톤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맡긴 게 잘한 건가 싶어서. 니콜 씨. 그쪽에 네코마타가 아는 사람도 있다며. 그리고 발레 빌딩은 그쪽 주인의 건물이니 로프꾼은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라 로프꾼이 다른 팀과 일을 한 뒤에 우리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다시는 우릴 찾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야. 아, 우리 버리지 않나? 엠비, 그런 나약한 말 마. 우리 교활한 토끼굴도 초인류라고. 아, 이게 대기업의 맛? 특별한 사이자. 존나 학고 새끼들 괜히 썼네. 갑자기 튀어나온 녀석들 따위 무서워할 필요 없어. 니콜이 존나 걱정 좀. 걔난 걱정 좀. 바로 연락한 거 보소? 물음표? 갑자기 사과를 하는데? 갑자기 사과문은 뭐야 이거? 어? 우리 안지도 꽤 오래됐고 여행자 맞자 같이 일하면 즐겁잖아. 아, 니콜 진짜 정신부부 미쳤다 아냐 얘. 미쳤다 아냐. 아, 이게 어? 참 이런 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아, 근데 니콜이가 존나 착한 게 뭐냐면 니콜이 라면 가게 막 그 밥 못 먹는 애들한테 라면도 사주고 그럼 정작 자기가 먹을 라면 살 돈은 없어가지고 아껴 먹고 그런다니까요. 진짜 개착함 그냥. 대출 받아서 케밥. 니콜이 방금 DM은 우리한테 고맙다고 했어. 엠비의 햄버거 패티 없는 햄버거 사주는 거 있다고요? 근데 거의 빚쟁이 다섯 명한테 돈도 안 갚으면서 하는 게 문제라고? 뭐 맞긴 하지. 씨발 돈은 갚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빚을 안 갚는 게 오히려 빚을 안 갚음으로써 이 사람들과 계속 어울려서 지내고 싶기 때문에 빚을 일부러 안 갚는 거 아니야? 빚 다 갚아버리면 남남이 돼버리니까 평생 나와 함께하자가 되는 거지. 빚을 그거로 셔틀차 어디다 두지? 에치디리에 연결해서 발리빌딩을 입고 뭐야? 여기가 아닌가? 저도 돈 없어요. 나도 돈 없어. 아, 씨발 돈 진짜 돈이 제일 문제다 세상. 로프꾼님, 친구분께서
비동 옥상에 머무르셨을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그곳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아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별 말씀을요. 로프꾼님은 저희의 소중한 고객이니만큼 귀하의 바람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로프꾼님과 친구분들이 한시름 놓으실 수 있게 어서 레인님을 찾았으면 좋겠군요. 가이드님, 이 발레 빌딩의 도면을 봐주시겠어요? 오, A, B, 도면. 빌딩의 대략적인 구조와 비동 건물 우상을 관한 노선이 간단하게 그려졌다. 이게 대기업의 맛인가? 보시다시피 현재 맨날 니콜은 그냥 A동 입구에 있답니다. 우리 뭐야 돼? 저희가 보유한 캐럿의 해줘! 두 빌딩 사이의 중앙호를 통해서만 반대쪽 빌딩에 갈 수 있다고 해요. 긍정. A 상태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해요. 마스터, 그곳을 목표로 이동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페어리, 부탁해. 아직 공동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빅토리아 하우스키핑에 우리의 전문성을 보여줘야지. 저만 믿으세요. 전설의 로프꾼의 명성에 먹칠하지 않을게요. 로프꾼님, 근처의 에테리얼은 깨끗이 처리했어요. 수고했어. 반 지하에 다른 사람들이랑 잠깐 쉬고 있어. 그동안 다음 경로를 계산해둘게. 내 착각인가? 오는 길에 불이 몇 번이나 깜빡이는 것 같던데. 그랬어요? 저도 봤어요. 야, 소문이 진짜일지도 모르겠네요. 엘렌 진짜 존나 이쁘네. 어? 소문이라니? 로프꾼님은 그 얘기 못 들었나요? 엘렌씨. 어라?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보스가 준 가이드라인이 너무 길더라. 그래서 안 읽었어. 뭐 담당한 누나가 있으니 딱히 상관없지 않나? 듣지 말아야 할 얘기를 듣게 되면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지. 처리라니? 어떤 처리? 엘렌, 코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빅토리아 하우스키핑을 오해하실 거랍니다. 로프꾼님께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발레 빌딩에 관한 기이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 아시나요? 전에 살짝 들어봤... 발레 빌딩이 공동에 집어삼켜질 때 한 유명한 무용가 자매가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아... 이후 두 자매의 원혼이 빌딩을 차지하게 됐고 누군가가 안에 발을 들일 때마다 빛을 이용해 경고를 한다는 소문이 생겼답니다. 아, 귀신이야? 그럼에도 불청객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정전을 일으킨 뒤 어둠 속에서 나와 불청객의 영혼을 앗아간다고 하죠. 철지난 이야기지만 최근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빌딩에서 소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겪었다고. 주인님께선 유언비어로 인해 발레 빌딩의 가치가 떨어질까 우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설을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희를 보내신 거예요. 아, 근데 공동 저것도 없어지긴 하나? 빌딩 주인이 뭐 저게 가가지고 다 정리하면은 공동이 사라지나? 그게 여러분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인가? 이미 공동에 뺏겼잖아. 로프꾼님, 추가에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해. 저희도 처음엔 터무니없는 소문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조금 전 상황을 보니 정전에 관한 건 사실인 모양이군요. 만약 정전이 일어나면 곤란해지고. 근데 공동이 사라지는 것보다 공동이 생기는 게 지금 더 많아지는. 화재 그러니까? 발생 시를 대비한 셔터가 약간 팩토리오의 공해처럼 정전이 되면 나쁜 공기를 먹고 공동이 점점 자라는. 실종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니 길이 막히기 전에 걸음을 재촉하죠. 막는 것보다 생기는 게 이제 더 많아지는 거지. 총이요. 하나 깜빡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서두르죠. 네. 가이드님,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야. 이쪽으로.
방구 뛰는 걸 봐라. 계단 조심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씨, 방구 존나 귀여워. 방구 팔 잘릴 뻔했네 이아스. 가이드님 괜찮으세요? 거기다 도착했어요. 바로 앞에 주방문이에요. 전기가 나갔어요. 오! 다쳤어? 유감스럽게도 한 발 늦은 모양이군요. 셔터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럼 어떡해? 이럴 수가. 아주 조금만 더 빨랐다면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코리,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것이 메이드의 역할이에요. 그런 슬픈 표정을 지어선 안 되겠죠? 오늘 열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파이톤이 해야지. 오늘 열 방법이 있을까요? 어딘가에 수동 개폐 장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처를 찾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꽤 단단하긴 하지만 저와 코린이라면 여기 구멍쯤은 뚫을 수 있을걸요. 그럼 일이 한결 쉬워지겠네. 근데 빌딩은 너희 주인 물건 아니야? 마음대로 부숴도 괜찮겠어? 이야, 루프꾼 치곤 꽤나 규칙을 잘 지키시네요. 주인님께선 빌딩에 관한 소문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니까요. 이런 사소한 일은 안 들키면 그만이죠. 주의, 주변 구조물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두 건물을 잇는 유일한 통로인 중앙 홀은 공동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강한 충격은 주변 구조의 변형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방금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셔터의 수동 개폐 장치는 통로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현재로선 지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군요. 로프크님은 당분간 쉬고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저희 빅토리아 하우스 키핑이 정전의 원인을 조사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지날 방법을 찾겠어요. 커피 하나 가져와야겠다. 후딱갔다고. 아유, 아이고, 와, 저거 딜 맞아요? 주연이가 딜은 더 잘 넣는데? 전기세를 안 낸 거 아니테고 괜히 걱정돼서 다음 달 전기세 미리 내고 왔다고? 쉬라고? 바로 작업해야 되는데. 바로 메인스 못 보나? 하우스키핑의 실력 우리랑 협력했던 에이전트 중에서 단연 최고니까. 새로 수집한 빌딩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페어리가 부서갈 때 HDD에 렉이 걸린다고. 쿨레다 에이전트의 빈 만렙 추동 학생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와이즈 너무 약간 좀 남매가 아닌 것 같아. 저렇게까지 다정하게 챙겨줄 수가 있나? 아 씨발 콜레다 하니까 자꾸 그거 생각나. 그레이 생각나서 미치겠네. 그레이였나 그루이였나. 얘네 부모님도 뭐 공동에 침식당 하지 않았을까요? 러프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카오 씨, 전기가 나간 이유를 찾았나요?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걸 찾았습니다. 조금 전 발레 빌딩의 설계 도면을 훑어봤는데 빌딩의 전력 공급 시스템은 대규모 정전을 피하기 위해 상당히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있더군요. 지하엔 독립적인 전력 공급 장치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이 공동에 삼켜진 이후에도 전기가 들어왔던 거죠.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역시 독립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군요. 잠깐만요. 그럼 지하의 전력 공급 장치가 망가져서 정전이 된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만 도면만 봐선 정확한 원인을 판단할 수 없군요. 다행히 설비의 유지 보수 문서에 장치가 망가졌을 때의 대처 방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레 빌딩의 이게 대기업인가? 독립적인 미코라는 자 맨날 해줘 실이 있습니다. 잡아줘 이랬는데 고장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 전력 공급 시스템을 사용해 전력을 회복할 수 있을 테죠. 할 일이 정해졌네요. 지금 바로 중앙 제어실과 발전기실의 위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출발 준비가 끝났습니다. 언제든 지시를 내려주세요. 지시를 내려주세요. 막 어둠 속의 발자국. 아! 아! 아 진짜 안 뺐다 이거 씨발. 다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빌딩의 전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중앙 제어실에 가서 전력이 끊긴 이유를 알아내야 하죠. 만약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빌딩의 전력 모드를 비상 시스템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 움직이죠. 한 팀은 시스템 조작을 위해 중앙 제어실에 남고 다른 한 팀은 발전기실로 가 비상 에테르 발전기를 가동하는 걸로. 중앙 제어실에선 빌딩의 전기 회로를 복잡하게 조작해야 하니 리카오님 말곤 할 사람이 없겠네요. 발전기실에서 주로 할 일은 발전기와 에테르 원료를 옮기는 거니까. 물건을 옮기는 것 같은 힘쓰는 일은 코린이 도울게요. 회로 조작이랑 물건 옮기기라. 하나는 머리가 힘든 일이고 하나는 몸이 힘든 일이잖아. 고르기 어려운 걸. 아, 그냥 발전기실에 가야겠다. 코린이랑 가면 몸가짐을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 엘렌? 이유는 좀 그래도 두 팀의 전력 균형 면에선 좋은 선택이네요. 전력의 균형? 빅토리아 하우스키핑에서 가장 센 게 대체 누굴까? 리카우님, 제가 함께 갈게요. 좋습니다. 그럼 출발하죠. 에테리얼이 중앙 제어실까지 들어왔을 줄은 몰랐네요.
리카우님, 이곳의 설비는 괜찮을까요? 제어 패널에 비상 전원 등이 켜져 있군요. 바로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말했다. 야, 아, 리카우는 존나 좋은데? 아, 그러게 하는데 무슨 얼마 안 걸리냐고 무슨? 이상하군요. 이건 대체. 리카운 씨,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로프군님. 제 혼잣말 때문에 오해가 생겼군요. 다행히 중앙 제어실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상 발전기실만 문제가 없다면 지금 당장 전력을 복구할 수 있죠. 다만 조금 신경 쓰이는군요. 여기 표시된 정보에 따르면 지하에 있는 전력 공급 장치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왜 전기가 나간 걸까요? 누가 보여!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비동에도 중앙 제어실이 있으니 그곳에 문제가 생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무슨 팔매야? 물론 자세한 건 두 빌딩 사이의 중앙호를 지난 후에 조사해봐야겠지만요. 로프군님, 발전기 가동을 위해 엘렌과 코린을 발전기실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발전기 준비는 끝냈어요. 수고했어. 벨, 이제 중앙 제어실에 연락하자. 담배 피는 여자라. 로프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되가나요? 잘 끝냈으니 안심하세요.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원을 올려주십시오. 전 이곳에서 전력 복구 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아, 아 무릎에서 맨날 삑 소리 나. 불이 들어왔어요. 빌딩의 전력 공급이 점차 복구되고 있습니다.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A동의 전력을 B동 중앙 제어실과 분리했습니다. 이제 중앙홀에서 합류하죠. 함께 B동으로 이동합시다. B동에서 친구분의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군요. 답이 많이 안 들어와. 다행이다. 열렸어요. 가이드님 덕분에 빠르게 전력을 복구할 수 있었어요. 주인님께서도 고마워하실 거예요. 별 말씀을요. 아, 방 존나 귀엽다. 어? 앞에 뭔가 있어요. 가방 아니야? 이 가방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레인께 분명해요. 레인이 빌딩에 왔었다는 게 확실해졌네요. 안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 뭐라? 이 소리는? 광고 씨, 존나 귀엽네. 폭탄인 줄 알았나 본데? 그냥 평범한 녹음기예요. 타이머 설정해도 올라갔네요. 딱히 위험한... 오! 조심하세요. 아니 이건 또 뭐하는 에테리얼이야? 시랄을 하네, 씨발.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상대방의 춤 신청을 받았으니 마땅히 안돼! 너나 춤추면 안돼! 제발! 보이지 않는 기억이 있어! 안전한 곳으로 숨으세요. 이런 거친 고비 행들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이모 언니, 내가 도울게요. 만고 봐라. 야래 야래 몸만 있는 아가씨. 걱정 마세요. 위하를 위해. 완벽한 벽의 움직임은 그려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엿잡아봐서는 안 된답니다. 야, 세다. 다들 힘내요. 성원 감사해요. 아우, 패턴 좀 보고 싸우라고. 아주 성가신 고객님이군요. 음악이 시작된 후에 나타나다니. 그렇다면 설마. 어이 에트리얼, 이쪽이야.
에테리얼 병신이야? 공간 균열이 있어서 다행이야. 음악이 이끌려올 줄은 몰랐네. 누군가가 에테리얼을 이용해 저희를 노리는군요. 레인이 한 건가? 아니 그럴 리가. 뭐야? 어 이번엔 진짜인데? 야 엘렌 무서워. 엘렌? 어? 뭐야 이날이 남자? 우리 말고 또 누군가가 있었다니.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아, 방금은 고마웠어. 엘렌, 무슨 일이야? 정신 차려. 그냥 잠든 거니 안심하셔도 된답니다. 별일도 아닌데 오버하기엔. 저들은 당분간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일단 공동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아, 엘렌 힘 다 쓰면 자는구나. 피곤하면 자는 스타일. 근데 방금 누구지? 약탈꾼인가? 엘렌 되게 마음에 든다. 성격이 리카온이랑 좀 보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리카온도. 아니 이게 그 성능이라도 구리면은 솔직히 개 같다 이러는데 왔구나. 좀 좋으니까. 너도 아, 다시 이아스도 좀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별일 없었어. 그냥 연속으로 두 번 놀라느라 혼이 좀 나간 것뿐이야. 마스터, 정말 죄송합니다. 공동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느라 다가오는 여론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어요. 일단은 곰도 그렇고, 그러니까 벤도 그렇고, 리카운도 그렇고, 약간 내가 봤을 때는 동물형 캐릭터들은 조금 다 호감이야. 성격이 막 싸가지가 없는 캐릭이 없어요. 다 약간 좀 호감이야. 네 딸 아니니까 넌 하던 일을 마저 해줘. 곰형, 개형, 톤형. 믿어주셔서 어? 감사해요. 곰개톤 3인방은 그냥 호감이라니까. 처음엔 에테리얼이 나타났고, 그 다음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세력이 등장했지. 두 사건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번 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 빅토리아 하우스키핑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전에 그냥 친구를 찾는다고만 적어도 했는데. 이 분들은 가슴 구멍은 네. 안 감은 연기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조만간이야. 어이! 조만간이야! 가슴 구멍 조만간이라고! 어? 안 그럴 것 같지? 안 그럴 것 같지? 젠준데도 안 그럴 것 같지? 어? 더할 수도 있어요. 우선 빅토리아 하우스키핑 멤버들과 얘기를 나눠봐야겠어. 그것도 그렇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버렸으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앞으로 함께 일하기 힘들어지겠지. 아니 근데 벨 화난 모습 왜 이렇게 망둥어 같지? 그리고 엘렌의 몸 상태도 보러 갈래. 아까 엘렌이 제때 나서주지 않았다면 나도 이어서도 크게 다쳤을 거야. 사실 가슴 구멍 까도 상관없는 게 레이시오 어벤츄린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해야겠어. 데이섹스 두 창야행 자주범 벨, 뭐 어때? 엘렌은 사탕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전에 우리 잔뜩 샀으니까 가는 김에 좀 가져다 주는 게 어떨까? 이토 햄도 배만 깎지 끈 패티를 입을 줄은 몰랐지.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까지 스토리는 다 봤는데 느낀 게 뭐냐면 이아스가 다치면 벨도 다치는 거야? 야 이아스가 칼 맞으면 벨도 칼 맞은 건가? 둘이 정신을 공용한 게 아니고 그냥 신체를 공용한 거야? 감각 동기화이기 때문에? 아 고통을 느끼는 거야? 아 그러면 이아스가 맞으면은 벨도 똑같이 맞는 거네? 벨이 임신하면 이아스도 임신하면 나가라 이씨. 그거 안 하, 그거 안 해요. 요 문지기 방구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졸려서 대가리 박는다. 이거 존나 귀여워 그냥. 이거 진짜 하루에 한 다섯 번은 보는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맨날 문 나는 존나 궁금한 게 얘 문을 어떻게 문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걸까 하고 문을 반대.
이게 문에 사다리가 있더라고. 여기 매달려 있었던 거였어 여태까지. 매달려서 보다가 문 열고 여기 앉아있다가 이게 얘 일이야. 야 그래도 여기 있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적어도 여기서는 충전도 무료야. 어? 밥도 줘. 적어도 다른 데보단 낫지 않나? 참 여기 세계관이 젠존재 세계관이 참 좀 신기해. 그니까 존나 완전히 다 까서 보니까 존나 멸망한 세계관에서 다들 약간 좀 어떻게든 으쌰 으쌰 하면서 밝은 모습만 메인 스토리에서는 좀 보여주거든요. 근데 서브캐는 좀 잔인함, 잔혹하고 슬프고 멘탈 나가는 내용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진짜 보다가 아 이거는 좀 하는 서브캐가 좀 많아. 말할게요. 다 털어놓겠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장새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고객님 드디어 생각을 바꾸셨나 보네요. 몇 분만 더 빨리 결정을 내리셨더라면 훨씬 덜 번거로웠을 텐데요. 저도 손님도 말이죠. 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가이드님이시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잠에서 깬 이 고객님께서 멋대로 이곳을 나가려 하시기에 극진히 대접해드린 것뿐이랍니다. 병사님, 오늘의 니나한테 뽀뽀받기 저희가 귀하를 당첨자는 넘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발레 빌딩에 계셨던 이유를 솔직히 말씀해 주신다면 혹시 모르죠. 저희가 눈감아 드릴지도. 알겠어요. 뭐하는 사실 저희 부대의 후원자가 발레빌딩 비동 옥상에서 뭘 좀 해달라는 의뢰를 맡겼는데. 아, 또 후원자야? 좀 더 자세히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전 그저 하급 병사라 의뢰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대가리를 잡아야겠네. 저희의 임무는 외곽 경계였어요. 발레빌딩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비동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죠. 전기를 끄는 게 너희들이었구나. 아, 맞아요. 그냥 시간대에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겁만 주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복구할 줄 몰랐다고요. 뭐야, 이거 동업자잖아. 실력을 보니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대장이 그러셨어요. 그 여자를 구하러 온 걸지도 모르니 그 이상한 에테리어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에? 아, 뭐야, 그러면 나쁜 쪽인데? 잠깐, 그 여자라고? 지금 어디 있어? 레인을 어떻게 한 거야? 그 여자, 아니 그분은 지금 대장과 함께 비동 옥상에 있어요. 안전하게요. 고객님의 소속 부대가 레인님을 납치했다라고 인정하신 겁니까? 리나,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캐내주세요. 로프크님,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원래 저렇게 다 까발리는 애들 있으면은 제가 다 말할게요! 이러다가 총 맞고 뒤지는데 다 말해줬잖아. 뭘 더 말해달라고. 어? 로프꾼님께서는 머리 회전이 빠른 분이시니 제가 뭘 물을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숨기는 게 있냐고. 레인의 정체가 궁금한 거. 레인이 누구냐고 물으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발레 빌딩에는 반란군이 도사리고 있으며 레이님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 같군요. 만약 로프꾼님께서 솔직하게 정보를 나누길 거부하신다면 그에 따라 앞으로의 행동이 달라질지도 모르겠군요. 아,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앞으로의 행동이요? 리카운 씨, 설마 치안국에 신고하지 않고 저희를 계속 도와주시려고요? 로프꾼님이라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빅토리아 하우스 키핑의 고용주님은 뉴에리드의 거물이시죠. 높은 신분을 가진 분이 재산을 지키는 일 따위에 공권력을 남용한다. 빅토리아 하우스 키핑은 그런 유언비어가 퍼져 저희 고용인의 명성에 흠집이 나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님이 납치된 거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주인님의 재산이 악행에 쓰이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죠.
로프꾼님과 저희의 목적은 여전히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 말했듯이 협력을 위해 솔직하게 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마워요. 이카운 씨가 하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레인의 비밀을 지켜주려 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네요. 레인은 사실 해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치안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저희는 매우 곤란해질 거예요. 그렇군요. 해커인 레인님을 납치한 이유가 그분의 능력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레 빌딩의 옥상은 신호를 잡기 매우 알맞은 장소니까. 리카온 씨, 반군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건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겠죠. 또 다른 변수가 생기기 전에 어서 빨리 레인을 구해야 해요. 맞는 말이지. 빅토리아 하우스 키핑도 로프꾼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구조 작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로프꾼님, 준비를 마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대기업은 나르네. 씨발, 니콜이었으면 그냥 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대충 로프꾼요? 파이톤에 씨발 작전해, 지휘해, 명령해, 이동해, 싸움해, 할 거 다 하고. 아까 누가 로스트캐 했냐고 물어봤었는데 로스트캐스트하고 4일 내내 울었습니다. 씨발 졸라 슬퍼. 뭐 아니 후속작이 나와야 된다 생각해. 엘렌이잖아. 후일담까지 다 봤어 그냥. 업적까지 딱 완료했는데 아 존나 아니야 개찝찝해졌어. 개 방구 나중에 필드 나온다고요? 오늘 그 보니까 치안도 나온더만. 뿌리에 백타겟 코팅 마렵네. 아, 엘렌이 자는 거 무서워. 지금이라면 와 진짜 이 세심한 거 무서워. 꼬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어떻게든 라인을 안 보여주려고 씨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개놈하네. 나 같은 놈이 있어서 오는 거라고요? 쓰지 마세요. 루프코님의 가져온 사탕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간식골은 센스와 훌륭하네요. 오. 아 엘렌이 사탕 좀 좋아하긴 하지. 진짜 개호감이다. 와 야 3챕 인물 왜 이렇게 호감이 있지 다들? 리나 아직도 신문하고 있어 얘는?
재밌는데 나도. 자꾸 씨발 반지의 제왕이니 뭐냐고 뭐니 뭐니 이지랄 좀 고마하세요. 무슨 반지의 제왕은 씨. 스위치는 그냥 켜놓은 거예요. 해커 레인을 구해라. 뭐야 레인캐가 설마 끝인가? 메인 이렇게 짧진 않겠죠. 엘레이랑 리카운 빨리 키워가지고 하나 더 넣어서 써봐야 돼. 하나 누구 넣지? 코린 넣어야 되나? 리나 없으면은? 조금 전 리나와 아, 함께 쇼크가 빌딩의 출입구 몇 개를 살펴봤습니다. 반란군들은 여전히 빌딩을 지키고 있으며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옥상을 꼭 써야 하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곽 경비병과 연락이 두절됐으니 경계를 강화할 겁니다. 이번엔 정면 충돌을 피하기 힘들 테죠.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적의 방어선을 뚫고 레인님을 구출할 예정입니다. 길 안내는 제게 맡기세요. 야, 내 벨도 좀 미간이 넓은 것 같아. 소식이 하나 있어요. 현재 빌딩 공동 데이터의 계산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드디어 발레 빌딩 안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겠네. 여러분, 로프꾼님을 어모하세요. 저도 NC게임을 잘 안해서. 이런 장비가!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야? 일단 후퇴해! 어? 누구야? 고객님, 나왔잖아. 어딜 그리 다급하게 가시는 건가요? 모두 얌전히 누우라고! 야 리나 인형 오른쪽에 거 왜 딜도 있냐 저거? 저 뭐야 씨. 다리 쪽에 딜도 있는데? 청소 끝났어요. 저 봐봐요. 저 가운데 봐봐요. 봐봐. 대인님은 못 찾았어요. 그저 조물에게 드린가 보군요. 인질은 아마 우두머리가 데리고 있을 겁니다. 리카운 씨, 무장 세력이 갖고 있던 이 장비는 뭘까요? 발신 장치 같은데요? 안에 폭탄 들어 있는 거냐? 맞습니다. 그건 군용 G03형 다중 주파수 신호 송신기입니다. 상당히 강력하죠. 적절한 멀티미디어 설비만 있으면 보안 등급이 높은 정보 시스템도 뚫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아, 야스 존나게. 리카운 씨, 어째서 그런 것까지 아는 거죠? 대체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끄럽군요. 그저 빅토리아 하우스키핑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대기업의 맛을 보는 중 하나일 뿐입니다. 슬슬 니콜 파티 버려야 되나? 그나저나 이건 확실해졌네요. 레인을 납치한 이유가 해킹 때문이라는 거. 저기 놈들의 물건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법원 전용 비행선이잖아. 시간표, 알아서 다 떠먹여 주는 거 보소. 심지어 종합 통제 시스템에 설비 도면까지 있군요. 마스터, 빌리의 전화예요.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어, 빌리야 들어와. 여보세요, 점장? 점장 맞지? 얘도 왜 이래? 큰일 났어. 비행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다 자고 있네. 빌리, 좀 진정해. 비행선이 왜? 설마 수면가스? 10분 전쯤에 펄만이 수트케이스의 양복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거든? 경비는 동의했고. 그런데 케이스를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온 거야. 아, 빌리 로봇이라서 얘만 모든 사람이 잠들어 버렸어. 난 호흡기 시스템이 고장난 바람에 멀쩡한 거고. 뭐라고? 뭐야? 그럼 비행선은 지금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야? 자동 비행 중이야. 당분간은 떨어질 일은 없을 테지. 그런데 점점 비행선의 항로가 바뀌었어. 지금 발레 빌딩이 있는 공동을 향해 곧장 날아가고 있다고. 와, 안 돼. 씨발, 여기 쌍둥이 멘트야. 미친 새끼들아. 아니,
아니 씨발 잠시만요. 저 어쩌지? 신고라도 해야 할까? 지양국에서 날 믿어주려나? 빌리님의 말씀대로라면 비행선이 항로를 변경한지도 꽤 된 것 같고. 정지 먹는다.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 아니 스토리가 왜 이래 갑자기? 쌍둥이 빈대에 비행선이 왜 날아오는 거지? 레인의 짓일 거예요. 비행선을 장악한 후에 가짜 신호를 보내서 정상적으로 운항 중인 것처럼 보이게 한 거죠. 촌장 잠깐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왜 레인 얘기가 나오는 건데? 빌리님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죠. 아 내가 봤을 때 레인이 해킹해가지고 저 조종하는 건가 비행기를? 레인님을 납치했습니다. 뭐라고? 잠깐, 상대가 진짜 레인이라면 치안국이 와도 소용없을 텐데? 그럼 우린 죽은 목숨이라고! 아직 기회는 있어. 아니 빌리,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어. 로프꾼님 말씀이 맞습니다. 빌리님, 빅토리아 하우스 나 이거 3년 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발레 빌딩 안에 있습니다. 레인님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분을 제때 구한다면 목적지를 바꿀 수 있을 테죠. 정말이야? 리카온 그리고 점장, 나 정말 너희를 믿어도 되는 거지? 우리가 꼭 비행선 구해줄게. 빌리, 우리가 꼭 구해줄게. 연락은 끊지 마. 연락 절대 끊지 마. 네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알겠어. 마스터, 비행선의 예상 루트를 계산했어요. 25분 후 발레 빌딩 상공 15m 지점에 도달할 예정이며 이후 30초 내에 공동에 진입합니다. 여러분 서두르시죠. 아니 씨발 무슨 스토리가. 대장, 거영주가 이 여자가 외부에 누설한 내용이 뭔지 알아야 하니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곧 놈들이 올 거다. 이런 짐덩어리를 데리고는 멀리 못 간다고. 우린 돈을 받고 일하지. 고용주가 의뢰한 최종 목표는 달성했으니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어. 에테르에 침식됐다고 하면 돼. 미안하게 됐어. 탓하려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너 자신을 탓하라고. 뭐야 가는 거야? 어? 야 씨발 존나 높은 데 떨어졌네. 아니 젠장 녀석들에게 인질을 뺏겼습니다. 젠장 인질은 포기하고 저런 철수한다. 리카운님 계속 쫓을까요? 아니요, 레인님과 비행선을 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뭐가 먼저인지 아는구나. 레인 괜찮아? 이제 안전하니까 겁먹지 마. 우린 니콜의 친구야. 널 구하러 왔어. 정말 날 구하러 온 거라고? 뭐야? 빨리 빌딩 옥상으로 가야 해. 시간이 없어. 법원 비행선이 곧. 타붐. 어? 무슨 소리지? 위쪽에서 나는 소리군요.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설치해둔 폭탄이 시간에 맞춰 폭발했고 공동 내 구조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길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 흥. 인질을 데려가 봤자다. 비행선의 결말은 정해져 있으니까. 아니 씨발 제발. 마스터. 싫어하지 마세요. 빌딩 상층부에 변화를 감지했어요. 옥상으로 향하는 최단 경로가 무효화됩니다. 저 녀석들 짓이군요. 인질을 포기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진짜 어디에서 많이 본 스토리인데 이거. 페어리, 옥상으로 향하는 다른 경로를 즉시 검색해줘. 마스터, 검색 결과 빌딩 옥상으로 향하는 공동 출구를 찾았어요. 오늘 영도 한 8시쯤 받았어요. 해당 출구는 발레 빌딩 B동 1층 로비 근처에 있습니다. 예상 이동 시간 7분. 다만 심하게 침식된 구역을 지나기 때문에 고위험 에테리얼 개체를 마주칠 수 있어요. 따라서 실제 소요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로프꾼님. 에테리얼 따위에 가로막힐 빅토리아 하우스 기핀이 아닙니다. 레인님, 심신이 피로하시겠지만 비행선은 레인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에테리얼은 미국이 아니었을까? 약간 퀄리티아 코드라는 애니메이션처럼
우리한테 인지 필터가 박혀 있었던 거였지. 어? 예, 주인공 보면은 뇌에 칩을 빼가지고 현실에 맞이했더니 적인 줄 알고 썰었던 애들이 사실 적이 아니고 아군이었던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있던 건 적인 줄 알았지만 다 적이 아니었던 거였지. 그러면 산납이죠? 사실 우리는 인지 필터에 지금 뇌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닌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에테리어를 마구마구 막지만 상대의 크나큰 미국의 힘, 씨발 공동이 아무리 줄어도 줄어도 늘어나. 허, 이거 사실 에테리어라는 미국이 아닌가. 비행선의 제어권만 되돌릴 수 있다면 옥상에 도착하자마자. 아니, 근데 뭐 에테리어는 원래 인간이 침식당해가지고 에테리어를 되돌렸어. 만일을 위해 비행선의 모든 승객을 잠재웠다고. 지금 비행선을 조종해 공동을 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틀렸어. 틀렸어. 빌리가 깨어있긴 하지만 빌리는 비행기를 몰 줄 모르잖아. 로프꾼님, 레이님이 비행선의 제어를 해제해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일은 빅토리아 하우스키핑에 맡기시죠. 야, 역시 대기업이다. 전에 얻은 정보에 따르면 비행선이 발레 빌딩 바로 위를 지난다더군요. 제가 대신 조종사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그 딱 그 왼쪽에 그냥 딱 떠오르길래. 아, 됐다. 도착했어요. 바로 저쪽이 출발이에요. 오. 강행 돌파를 준비합니다. 네. 잠깐, 뭔가 이상합니다. 이 소리는 설마 그때. 어, 아까 부르는 거네. 중앙홀에 있던 에테리얼이에요. 오. 고객님이 만족하지 못하셨던 모양이군요. 야, 얘가 그 아까 그 신문에 나왔던 걘가 보다. 그 끝까지 연주를 하기 위해 남아있던. 와, 두 명이네. 뭐니, 두 마리라고? 빌딩에 관한 소문이 진짜였다고? 남은 시간이. 안심하세요. 빅토리아 하우스 키핑에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로프꾼님의 바람이 저희의 사명이니까요. 코린 귀여운 거 봐라. 가죠. 야, 씨발. 무용수가 안내인 걸까요? 확실히 무용수의 파워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피하세요. 가득 찼지. 저는 어렵게 빨리. 얌전히 항복하세요. 주의하세요. 임무를 석행합니다. 야, 부분 봐라. 하, 새끼들 왜 이거 부분을 왜 이렇게 잘 쓰냐. 잘 들려? 비행선이 빌딩에 가까워지고 있어. 점장! 점장! 나 여기 있어! 빌리! 경고, 비행선 도착까지 남은 시간 20초. 오, 진짜! 왜 이렇게 심장 나 있냐? 야, 씨.
야, 리카오 개빠르다. 바로사 비틀 때 저렇게 달릴 예정이라고요. 이미 리카오 먹었습니다. 점장,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 야, 저 다리 심장당이 아니고 달드 심식당 뭔가? 아픈 손님, 저는 있어요. 야, 씨, 얼마나 걱정 마세요. 강한 마취 가스를 흡입하긴 했지만 두세 시간 후면 깨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자네. 리카오 씨, 이번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과찬이십니다. 빅토리아 하우스 키핑이야말로 로프꾼님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귀하 덕분에 주인님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야, 재미나네 이번 건 스토리 솔직히. 점장, 시한국에서 연락 왔는데 구조대랑 항공대가 출발했대. 삼촌이 제일 재밌는데? 빌리, 레인은 해커잖아. 방금이 협박한 거긴 하지만 비행선까지 해킹했고 시한국에 잡히면 귀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우린 레인을 데리고 공동에서 빠져나갈게. 이따 치안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알지? 마취가스를 마시지 않은 제가 사건이 발생한 걸 눈치채고 이곳에 비행선을 착륙시켰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비전 컴퍼니의 재판을 제때 진행할 수 있을까? 치안국에서 펄만을 데려갈 겁니다. 재판 일이 다시 조정될 테죠. 빌리, 이곳은 너한테 맡길게. 우린 먼저 간다. 알았어, 조심히 돌아가. 오! 자는 척하고 있네? 새끼고. 고마워요. 넌 진짜 자잖아. 정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활한 토끼고래 사명이죠. 리콜 대장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오늘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려나. 무슨 소리지? 뭐야, 쬐어? 상상도 못했겠지. 전에 한번 마취당했던 덕분에 이번에 일찍 깨어날 수 있었다고. 망할 놈들, 내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곤 처음부터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어. 매우 유능한 사람, 비전 컴퍼니 사장 들어갔다가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지. 매우 할 줄 아는 게 많아. 1분 1초가 급해. 서둘러 뉴에리드를 떠나야 해. 이런 빌리 업적 1도 없는데? 로사야, 젠존재 3장까지 민스트리머 중에 아들은 스트리머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있는데 너 작성하다 했다 후회해도 늦지. 씨와 젠존재 모든 스트리머들 다 블랙리스트 작성됐겠네. 어? 어, 얼척이 없네. 얼척이 없어. 아, 네. 야, 3장 재밌는데? 솔직히. 좋은 아침이야, 벨.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지? 레인이랑 만나라. 그럼. 레인은 역시 대단해. 메모리를 넘긴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해독을 하다니. 사장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장이 있잖아. 진짜 임자야. 반란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 빅토리아 하우스키핑에서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잖아. 이따가 근황도 물어보지 뭐. 메모리건이 잘 해결되어 다행이야. 그나저나 펄만이 비행선을 타고 도망칠 줄은 몰랐어. 비전 컴퍼니 사건의 재판이 미뤄지겠네. 참, 오늘 로프넷에서 누가 그러던데? 발레 빌딩을 사려던 사람이 결국 구매를 포기하고 위약금을 물었대. 전에 본 그 이상한 에테리얼 두 마리 때문일까? 아니면 빌딩이 비행선 납치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일까? 그 얘긴 나중에 하고 우선 레인을 만나러 가자. 이따 콜레다랑 그레이스 씨도 올 거야. 야, 씨, 길머충에서 레인과 만나기. 이렇게 3장 이렇게 끝나나? 생각보다 좀 너무 짧다. 스토리가 좀 깊게 먹고 싶은데 항상 젠존재는 스토리가 좀 아쉬운 게 너무 짧아. 근데 왜 이렇게 짧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 얘네 너무 애니메이션에 공을 너무 많이 들여요. 애니메이션 연출 같은 거 보면은 이게 하루아침 뭐야 하루 이틀 만에 나올 만한 그게 아니야. 퀄리티가
그냥 사람을 다 갈아서 넣기 때문에 짧게 짧게 좀 잘라서 그냥 하는 좀 느낌이 좀 그래 그게 있는 것 같아. 의사 표정 살짝 피곤해 보인다고요? 딱히 피곤하진 않네. 얘들아 안녕? 아 이 새끼들은 젠 존재 빨면 호령 광고 누리네 뭐네 이러고 있어 맨날 씨발 무슨 빨기만 하면 지랄 안 빨면 블랙리스트냐 뭐 어쩌란 거야 씨. 링 너 표정이 밝아 보여. 며칠 숨어 다니긴 했지만 빅토리아 하우스키핑 분들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나쁘지 않았어.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지. 이번에 너희가 날 구했어.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도 네 덕분에 비행선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줄곧 물어볼 수 있는 레인보다 지나가는 NPC가 훨씬 더 이쁜 거 같아. 레인은 이번 사건에 어떻게 말려든 거야? 그게 궁금했구나. 너희에게 감출 생각은 없었어. 얼마 전에 한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 페이가 상당히 셌는데 자세한 의뢰 내용은 말해주지 않더라고. 내가 계속 캐물었더니 만나서 자료를 주겠다고 하더라. 매우 수상했지만 의뢰비가 의뢰비인지라 결국 낚이고 말았지. 그랬구나. 그나저나 녀석들에게 잡힌 와중에 구조 요청을 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레이는 대단해. 뭐 결국 들켰지만 말이야. 그래도 어떤 정보를 흘렸는진 녀석들의 고용주도 알아내지 못해서 다행히 너희가 올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어. 레인이 약간 생긴 거랑 다르게 목소리가 존나 허스키하네. 그 고용주가 누구야? 얼굴을 못 봐서 나도 잘 몰라. 내가 봤을 때 이 오빠가 레인이랑 대화하니까 벨 표정이 그냥 완전 피독해진 것 같은데. 통화하는 과정에서 몇 마디 들은 게 있는데 그들이 레인 남자예요? 우리는 이유가 헐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뭔 세크리파이스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세크리파이스? 세크리파이스? 그게 뭐지? 미안해.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어. 아 맞다. 너희가 요청했던 물건이야. 도와줘서 고마워. 뭘? 너희는 내 은인이잖아. 그러니까 돈은 안 받을게. 이 메모리를 조사할 거지?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 다음엔 또 손님으로 비디오 가게에 들를 테니까 그때 보자. 랜덤 플레이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영화를 추천해 줄게. 물론 친구로서 찾아와 주는 것도 환영이야. 벨, 콜레다랑 그레이스 씨가 곧 도착할 거야. 벨 되게 표독해졌는데. 와이즈랑 레인이랑 속닥속닥 대화 나누니까 벨 표정이 영썩 좋진 않네. 아주 그냥 상당히 표독해졌어. 근데 벨이랑 와이즈랑 사귀냐고요? 남매가 어떻게 사겨? 루프건 아니.. 오! 콜레다잖아! 해독한 메모리 유닛을 손에 넣었어요. 루프건, 메모리를 해독해줄 사람을 찾느라 또 대형 사건에 휘말렸다며? 니콜이 말해준 거지? 위험하긴 했어. 교활한 토끼굴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거든. 니콜 이 새끼는 말을 안 하는 데가 없어. 다행이야. 어디 가서 다 얘기해. 요즘 도시 전체가 술렁이는 것 같아. 계속 그 몬스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지. 메모리의 데이터를 해독하길 그렇게 고대해왔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좀 긴장되네. 결국 이 챕터의 스토리가 4챕터로 이어지나 5챕터나? 다 같이 해결하면 돼. 그레이스 씨 말에 동의해. 그레이스 씨발. 페어리, 이 다음은 너한테 맡길게. 네, 마스터. 메모리의 데이터를 분석 중이에요. 마스터, 음성 데이터 한 개가 감지되었습니다. 시스템 기록 날짜는 옛 도시가 함락되기 전날 밤이에요. 음성 데이터? 페어리, 재생할 수 있겠어? 긍정. 페어리, 재생 부탁해. 로딩 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내가 너희를 너무 얕잡아본 모양이군. 아빠 목소리야! 많이
살아있었어? 콜레다, 진정해. 이건 몇 년 전에 녹음된 거야. 아, 죽었네. 호루스 아저씨가 누군가랑 대화 중인가 봐. 내가 전에 말했잖아. 모르는 척하라고. 그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아버지로서 어떻게 내 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놈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어? 야, 아빠, 이 바보. 아니, 틀렸어. 말해. 기념비 안에 그 몬스터는 대체 뭐지? 그래,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알려주지. 그것의 이름은 세크리파이스다. 오? 뭐라고? 세크리파이스? 세크리파이스 뭐야? 오빠, 방금 세크리파이스라고 한 거 맞지? 파이톤, 갑자기 왜 그래? 그게 아까도 한번 들었던 이름이에요. 맞아요. 확실한 정보에 따르면 누군가가 법원의 비행선을 조종한 이유가 펄만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세크리파이스란 단어도 언급했다던데. 뭐? 잠깐! 이 일에 펄만이 갑자기 왜 나와? 펄레다, 내 말이 그 뭐야, 말이야. 뭐야, 스토리가 다 이어지는데 1, 2, 3, 4가? 펄만 녀석, 비행선을 탈취하고 달아난 이후 완전히 종적을 감췄는데 아마 벌써 외환선까지 도망쳤겠지? 그쪽 소식을 알아봐야겠네. 이 다리 누구지? 가이드님이 저희와 같은 사건을 조사하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리카운님, 저분들도 세크리파이스에 대해 알게 되셨는데 이대로 계속 조사하게 두어도 괜찮을까요? 됐다, 나중에 비디오 가게에서 괜찮습니다. 단체 전무하게 생겼네. 주인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셨거든요. 저희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리셨습니다. 오, 모든 게 빌더민 전개가 완벽히 반제작업이 되겠는데는 겁니다. 다만 어쩌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주며 그들을 리드하세요. 이 새끼들 빌드업 지리긴 하는데? 이대로 한 진짜 한 6장까지만 빌드업 싸우면 두 사람 보내고 나니 밤이 되었다. 충혈 죽시게 하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좀 생각이 어딨어. 폴시스를 해친 건 확실해. 몬스터 그 범인이 몬스터 이름을 말하기 위험했다고? 펄만이 아직은 배우는 알고 있다. 외환선 치안국 조차가 골간 가능하잖아. 안거래 상의 공동에 통해 도시로 들어온다 했으니 양치기한테 연락해서 외환선 외래가 인지 알게. 아, 야, 내가 니네가 느끼는 젠 존재가 졸린 이유를 좀 설명해 줄까요? 내가 봤을 때 젠 존재가 졸린 이유는 일단 이 비디오 가게 부금을 없애버려야 돼. 이 부금 씨발 이거 이게 졸림 한 80%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존나 나르네. 그냥 부금 바꿀 수 있다고요? 부금을 좀 바꿀까? 펄만의 도주 사건 로프네는 큰 이슈가 되었고 세크리파이스는 대체 어느새 꿈나라 영화인데 너무 피곤했던 것 같다. 단장이 푹 빠진다. 세크리파이스가 그게 아닌가? 우리가 이 챕터 때 보면은 유일하게 여태까지 저기 그 좀 현재와 실시간이 결합되어 조일 틈이 없는 호영구 출신 유일하게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공동의 에테리얼 중에서 유일하게 좀 의식이 있는 에테리얼 같은 느낌. 세크리파이스. 즉 인격이 있는 에테리얼이지. 그러니까 몸이 다 뺏긴 게 아니고 의식이나 인격은 있는 채로 자기가 이제 뭔가를 하는 에테리얼 같은 느낌이 아닌가? 근데 에테리얼은 또 아니라고? 2장에서는 에테리얼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근데 왜 에테리얼처럼 생겼지? 그러니까 희생 세크리파이스가 희생이니까 약간 그거 아니야? 저기 그 스르라미 울적이처럼 누군가가 사람의 몸에 주사를 꽂아서 세크리파이스를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에 대한 해석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 스토리가. 에테리얼 아닌데 에테리얼처럼 생긴 건 파키스탄인인 아닌 전재환을 보며 납득했다. 아, 파키스탄인처럼 생겼지만 진짜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었던 게 에테리얼처럼 생겼지만 세크리파이터는 에테리얼이 아닌 세크리파이트다. 아, 그런 느낌. 럭키 파키잖아. 아, 뭔지 알겠어. 그러면 세크리파이스는 뭘까? 아직 이 세크리파이스에 대한 그게 없는 건가? 아니면 혼혈 아니에요? 에테리얼이랑 인간이랑 앙앙 해가지고 나온 게 세크리. 겠냐고 씨발 겠냐고 그냥. 설마 3장이 이렇게 끝나요? 어? 야 3장이 여기서 끝이야? 아 이게 끝이야? 와 그러면은 설마 하다가 레벨 34 안되면 중간에 끊기고 레벨업하고 또 했었어 했어? 근데 솔직히 개인적 젠준제 재미있던 스토리 순위 1위 노스. 예, 로스트입니다. 2위 3장, 3위 1장, 아니야 2장, 4위 1장. 솔직히 1위가 서브캐. 내가 느낀 거 진짜 나 이게 몰랐지. 이게 제일 재밌을 줄 몰랐어. 이게 개사기야 이거. 그냥 노스 캐스트 이거. 아니 진짜 너네 만약에 노스 이거 안 해봤으면은 꼭 해봐라. 만약에 내가 젠준제를 했지만 노스 서브 캐스트를 안 했다? 이거 무조건 해보세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해봤을 때 별로 안 슬프다고요. 인격 체계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이코패스 아니세요 혹시? 젠준제 무과금으로도 될걸요? 아 갑자기 배가 좀 아프네. 앞에 아파. 야, 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이리 쓸까이가.